안녕, 서필들. 오늘은요, 제가 어딜 갈 거냐면요, 전라도 광주. 광주를 갈 겁니다. 제가 왜 가냐면요, 광주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MRC를 잡고 떠들 겁니다. 네, 누구랑? 사툰들이랑. 광주까지 거리가 300km니까 지금부터 한 4시간 동안 가면 될 것 같네요, 대략. 운전 중에는 촬영하는 건 위험하니까 광주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혁이 형이랑 같이 가요. 갑시다. 근데 제가 키를 두고 와서 키? 네. 와, 315km 4시간. 아무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따 봐요. 자, 지금 시간 12시 3분이고요. 4시간 만에 광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호텔이 아니라 모텔? 오빠 오늘 나랑 자는 거야? 새삼스럽게 그래. 저 언니는 어디서 자? 본방.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랑 모텔에서 같이 잠을 잤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재혁이 형하고 같이 자네요. 왜 여기서요? 자, 우리가 오늘 머물 숙박 업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시설이 어떤지. 아, 오빠 지금 키를 안 꽂고 어둡잖아. 뭐 하는 거야? 빨리 불 좀 켜봐. 오빠. 오빠가 저기 자그마한 침대에서 자고. 내가 먼저 누워. 오빠. 내가 누워. 오빠 절로 가. 이어. 안 내면 진거 가위바 해보. 저 이겼다. 뭐야? 목 냈어. 자, 여러분들, 모텔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욕조 있다. 목욕해야겠다. 자, 일단 여기다 짐을 풀어놓고, 일단 지금 출출하니까 밖에 나가서 뭐 좀 먹어야겠어요. 이따 봅시다. 어디 나간 줄 알았죠? 안 나가고요, 그냥 배달의 민족 시켰어요. 광주까지 와가지고 배달의 민족한테 의지할 줄은 몰랐는데,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대요. 이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냥 배달의 민족 시켰고, 이 뒤에 쇼미더머니 보면서 먹고 자야지,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좀 실망했던 게, 광주 배달 음식은 원래 이렇게 양이 적은가요? 강남보다 양이 더 적은데요? 자, 요게 16,000원인데 양이 5,000원치인데, 그리고 연어수건 무뼈닭발인데 이것도 역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이건 계란찜 그리고 주먹밥. 맛있게 먹고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먹고 얼굴 이따맣게 팅팅 부어서 우리 섭둥이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잘 자요. 짜자잔! 오늘은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요, 재혁이 형이 12시 반부터 시작이라서 미리 좀 가 있으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충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시간대에 말을 잘 해야 되니까, 아무튼 문화전당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야, 올라타! 출발! 짜자잔! 날씨 억수로 좋네.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저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할 곳입니다. 되게 그 학교 강당 느낌인데? 자, 지금 저희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아는 사실인데요, 제가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학교 강당 같은 데서 저는 진행을 하고요, 아까 밖에 메인 광장 부스, 메인 광장에서 대도서관님하고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왜 동시간대 하필 대도서관님? 모르지 않아요? 뭐 아무튼 2시 반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12시 14분이에요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4시간 기다려야 돼요? 제인님 4시간 기다려야 되고, 제가 끝난다 해도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얘들 나 기다려야 돼요. 아무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밖에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 다른 데 줄 서 계시다가 저랑 재혁이 형을 알아보시고 막 되게 막 달려와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리고 들어오는데 어떤 귀여운 여성분께서 요걸 또 주고 가셨어요. 조조 파트. 이제 1시간 있다가 몇 명이나 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팬미팅 했을 땐 3명 왔었거든요. 3명 이상만 와줘서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과연 몇 명이 와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떨리네요 또. 자, 지금 시작하기 30분 전인데 밖에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의 줄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녕!
와 짠다 짠아. 밖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밖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무튼 5분 있다 시작인데 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저 준비한 거 하나도 없네. 세 번째 주인공 조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 먼저 이 많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콩발레 조성입니다. 네. 와 진짜 많이 와주신거 그럼 생각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많이 와주신거고. 네. 자 찍을게요. 하나 하나 다 나옵니다. 셋 어떠셨나요? 진짜 최고. 감동 받았어요. 어떠셨어요? 아 최고입니다 진짜.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고입니다. 많이 말 못하신 말도 있으실 텐데. 아 많이 못한 거요. 여기 와주신 분들 그리고 뭐 지금 여기 앞에서 기다리다가 잘리신 분들 있대요. 줄을 60명 가량 또 못 들어왔대요. 진짜 죄송합니다. 다음에 공지할 때 일주일 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토크쇼가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 팬분께서 이거랑 이거랑 포스트를 주셨어요. 자, 이제 저희는 저 여기 보이는 김재인 씨. 안녕하세요. 저분 4시 반에 토크쇼 끝나면 이제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광주에서 뭐 좀 이따 가려고 했는데 준호 형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팬분들이 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같이 찍고 제가 사인을 처음 해봤는데 사인도 하고 팬분께서 또 선물을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여기 준홍이 형도 챙겨주셨네요. 준홍이 형 것도 있고 재혁이 형 거 여기 있어요. 어딨어? 이 테이프 이거 안 쓸잖아 이거 거야. 재혁이 형 선물. 이거 뭐야 누군가에게 이 물건을 받는 누군가에게 딱히 정해진 그 크리에이터는 없고 일단 만나면 줘야 돼. 일단 만나면 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서 이거 해야지. 최고기님 안녕하세요. 아까 안녕하세요. 결혼하시는 거죠 이제? 네 이제 결혼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시죠.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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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김재인 씨도 끝났고 이렇게 다 끝이 났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 전 너무나도 즐거웠고 홍보도 안 했는데 거의 한 서른 몇 분 오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고 네, 앞으로 항상 영상 잘 보겠습니다. 수고했어, 데이브 형. 어, 안녕하세요. 메이크업했어요. 왔어요. 어, 김치 맛있어요. 자, 저희 이제 무사히 팬미팅 겸 네, 강연이죠? 강연인가요? 네, 잘 끝냈고요. 이제 광주의 명물인 오리탕을 먹으러 갈 건데 오리탕 거리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거 먹고 서울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물 오리탕 거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광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오리탕 오리 거리인데요, 저희가 오늘 먹을 곳은 명미 오리탕입니다. 와, 진짜 맛있을 거야. 자, 일단 비주얼을 봤을 때는 제가 좋아할 만한 비주얼은 아닙니다. 약간 추어탕 느낌이 있는데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데이브, 잘생긴 척 좀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효과 넣어드릴게요. 오리 여기 이렇게 오리. 야, 오리 고기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자, 오리탕도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는 집에 갈 시간이네요. 지금 시간이 8시인데 또 집 도착하면 12시 정도 되겠네요. 어제 광주여서 되게 좋은 추억 남기고 갑니다. 다음에 광주 올 때는 이런 행사 말고 광주의 맛집 투어도 하고 광주에서 좀 즐기다 가는 걸로. 아시겠죠, 안재혁 씨? 아, 예스! 조심해서 운전해서 집에 도착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아, 힘들어. 저희가 몇 시간 만에 왔죠? 3시간. 대기 좀 왔습니다. 어때요? 역시 베스트 드라이브.
제가 장거리 운전하면서 느낀 게 고속버스 운전하신 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버워치. 와... 오버워치네. 안 돼, 잘 거야. Welcome to my home! Come on, Richie! I love Richie! 잘 있었어, 리치. 난 널 괴롭히고 싶었어. 자자, 이제. 야, 카메라 핥지 마.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리치! 인형 같아, 인형. 약간 강아지보다는 너구리 닮았죠? 장소 같은 거 같아. 기지개.